시작하시면 돼요. 이순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하세요 좀. 네. 오늘 나한테 일진이 안 좋은 날이다. 별게 다 온다. 야, 야, 내가 말을 확 하대 드려서 미안해. 근데 너보다 너희 부모님 나이 사이즈는 내가 조금 어리지만 그 정도 급은 돼. 미친 거 아니냐 너? 어쩌자고 여기로 와? 너 네가 맨날 가는 그 하느님 아버지 거기한테 죄송하지 않아? 왜 와 여기를? 너네는 절도 안 하잖아. 그냥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교리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어쩌자고 너 여기로 왔어? 미친 거지 너가. 그러니까 인정하지? 에이 미친년아. 미안하 씨. 뭐가 궁금해? 저희 진로? 진로? 네. 제가 앞으로 준비하는 시험? 잘 될 것 같은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시험? 소방 시설관리사라고 소방이랑 스프링클러이랑 관리하는 자격증인데 그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걸 해보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진짜 잘 될 건지. 너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하던 일 때려쳤지? 때려친 게 아니라 잘리지 않았니? 계약직이었어요. 어찌됐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안 써주잖아 거기서. 그쵸. 네. 뭐 잘린 거나 뭐 어쨌든 그만둔 거나 지금 그럼 놀면서 그러니까 미래를 미래적으로 보기 위해서 너 어느 동 어디에 너 어디 사니? 양재역 근처 살아요. 교회는 너 다니는데 교회야 성당이야? 교회. 교회는 어디 쪽에 있어? 개포동이요. 뭐 거기 목사한테 가서 물어 새끼야. 응? 뭐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쪽 진로가 맞겠습니까? 너 또 이러고 나서 내일 일요일이네? 하느님 아버지 저 어저께 여름대 갔다 왔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너 그럴 거 아니요? 안 그럴 거요? 죄송하다고 할 거잖아. 잘못했다 할 거잖아. 원체 답답해서 갔다 왔어요. 용서하세요. 요번만. 너 그럴 거지? 승씨가 뭐냐? 진주정이요. 진주정씨? 야, 정 아무개야. 한 번 더 먹어, 이거. 조카니까, 조카 같으니까 내가 입은 없어졌다만. 그래,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계시고 수행하시는 수행자들도 계시고 그래, 네가 다니는 거기서 목사람들도 계시고 천주교회는 신부님이 계시고 수녀님이 계시고 절에는 스님이 계시고 그 여러 뭐 또 그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지. 우리들 같이 이렇게 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들이라 하고 우리네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호명한 이분들의 나를 포함해서 신을 섬긴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는 예수와 하느님을 섬기는 큰 신을 섬기는 분이죠. 그치? 신부와 수녀님도 성모와 예수와 뭐 하느님을 섬기는 큰 신들을 섬기는 분들이. 또 스님들은 부처님이라는 분들을 섬기는 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들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모 마리아보다는 우리 신령님들이 남들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그분들만큼 내 신령님들이 그 정도 레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위치적으로. 그렇게 나는 믿고 싶은 거야 실은. 근데 왜 우리 신령님들이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들의 준하는 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냐면은 그 능력을 신부님한테도 스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수녀님한테도 안 주시고 우리한테만 주셨어. 정식이주 너한테 네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신 거는 우리 무당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나는 신부보다 높고 목사보다 높고 스님보다 높다는 대도 않는 생각을 가끔 하고 살아. 왜? 네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너의 그런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그 답을 줄 수가 없어. 단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거 그 정도 말은 해줄 거예요. 스님네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대단한 삼촌이야 내가. 근데 보자. 공부 좀 더 하지. 지난 과거사지만. 그리고 소방 관련 일을 한다고? 너는 이놈 새끼야. 아이들 가르치고 어린이들 가르치고. 어? 넌 그쪽이 더 맞아. 전공이 뭐야 너? 상공이요. 처음부터 너는 전공부터 틀린 거야. 너는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응? 어린이집, 보육교사, 뭐 유치원 교사부터 더 크게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지. 넌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네가 일을 하면서도 성취욕이라는 게 굉장히 멀어. 직장생활 해봤잖아. 주어진 일이니까 했지. 네가 성취욕을 느끼고 그러면서 네가 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계약직으로 있었던 것도 네가 전공한 그쪽이야? 아니요. 생뚱맞은 쪽이지. 그러니까 근데 네가 그래서 전공한 쪽이 이런 쪽이니까 이쪽으로 네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전공 찾아가겠다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네 전공이 첫 번째로 잘못됐다고. 근데 그쪽으로 네가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전공한 것도 그쪽이니까 그쪽 관련한 일을 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하겠다. 첫 단추가 잘못 꺼졌는데. 그냥 네가 일반 공무원을 네가 준비하겠다 하면은 적극 해보라고 응원을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지금 소방 공무원. 아예 공무원 시험을 네가 준비해서 소방 공무원을 하겠다. 그쪽으로 하면 그 소방 공무원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 응급 뭐 구조 역할 군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처치하고 막 이런 그런 쪽. 아예 그쪽으로 한다 그러면 화이팅 하겠어. 그렇지만 네가 지금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 쪽에 네가 그쪽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으면 끝까지 잘못 깨지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네가 전공한 거를 다 뒤엎어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라는 거는 너무 큰 얘기고. 아무래도 그래도 소방 쪽에는 그래도 네가 조금은 남들보다 알고, 그치? 거기다 사지육신 건강하고. 그러면은 구급차 타고 다니는데도 그 소방 공무원들 계시잖아. 그런 쪽이 더 맞지. 그리고 너가 타고 난 게 너는 이렇게 남들 도와주는 일이 너한테 참 잘 맞아. 넌 그리고 굉장히 정이 많고 넌 착해. 응? 넌 그래서 그런 일 속에 너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 애야. 돈이라는 건 넌 두 번째야. 응? 넌 돈이라고는 좀 멀어. 멀다고 해서 너가 돈복이 없, 이게 아니라 돈은 벌더라도 네가 정말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네가 조금 이렇게 도와줘서 너보다 좀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 거들러주고. 넌 정말 착한 게 뭔 줄 아니? 너는 길가에 지나가다 박스 짚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 그런 양반들 보면 네가 밀어라도 주고 아니면 그 양반들 도와라도 주고. 일반 27이라고 그랬어 너? 다른 애들 같으면 창피하고 할 일을 너는 그런 걸 굉장히 자랑도 아니고 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깨끗한 기본 마인드 근성이 있어. 그건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응? 삼촌이 얘기하는 게 네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겠어? 스프링클러 시설 쪽으로 가는 게 네가 낫겠어? 아니면 울지 마 이씨. 슬픈 얘기도 아닌데 왜 쳐울어 이씨. 응?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겠어? 네가 보람도 느끼면서 네가 정말 잘할 수도 있으면서 네가 옳게 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팔자라고 하지 네 팔자대로 가는 거 봐라. 거부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내력이야. 그 집안에 내력 자체가 너도 우리 쪽에가 굉장히 집안 자체가 강해. 그 강함이 굉장히 많아. 근데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한 게 할머니 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아마 종교가 바뀌셨어. 그걸 바뀐 걸 탓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네가 가끔은 내일 가서 교회 가서 참여하고 죄송하다 할지라도 너는 또 삼촌 얼굴이 생각이 날 거고 용군에 많이 나오는 보살님들 삼촌 같은 사람들이 계속 눈에 들어올 거야. 그게 내력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거를 죄송해하고 미안해하지 말고 근본이니까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우리의 조상은 원조는 누구? 하느님 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알겠니? 그게 근본이야. 그러니까 네 종교 내 종교 그 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우리네 이제 무속적인 신앙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집안인데 너의 할머니 때부터 종교가 기독교를 개종을 하셨어. 그 종교가 틀리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도 네가 계속 이 무속적으로 이게 땡겨지는 거는 내력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꿈도 되게 많어. 네가 많기도 하지만 많이도 꿔. 응? 오늘 을류날이니까 당날이야. 삼촌한테는 좀 사대가 안 좋은 날이야. 그래서 그런지 좀 전에 남성분도 좀 화가 났고 개인적으로 너도 보자마자 화가 나는 게 이게 나한테 그게 일진이라고 하지? 일진이 굉장히 중요해. 공부 소방 공무원 쪽으로 바꿔. 그게 제일 잘 맞아. 너는 남들 도와주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들 얘기하는 보살이라고 해. 응? 너 아까 잠깐 기다렸던 방에 너 맨날 십자가에 이렇게 계시던 분 보다가 이렇게 계신 분 보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응? 굉장히 불편했지 아까 그 방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응? 근데도 푸근함이 은근히 푸근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분 말고 양옆으로 계신 분이 한 분은 지장보살님, 한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야. 끝자리가 보살 들어가. 보살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제중생하라. 보호하고 살펴줘라 해서 보살입니다. 이 보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정씨 기주가, 아니 정씨 아가씨가 보살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보호하고 살피는 건 뭐 소방공무원 그런 쪽에 하면서 응급시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 그런 사람들 돕고 하는 게 맞지. 그쪽으로 간다면은 그쪽으로 공부 준비한다면은 놈들 2년 3년 거 준비할 거 닥디니 1년 정도 고 준비해서 해봐. 놈들 2년 3년 준비해야 될 거 1년이면 될 거야. 너. 또 건강. 타고난 게 부인 쪽에 여자들 쪽에가 약해. 그건 네가 알을 거. 네가 달달이 해야 되는 거 달달이 하냐? 하긴 했는데 얼마나 취소해가지고. 여자들 쪽만 관리 잘해. 결국 골격이나 이런 건 다 괜찮아. 힘쓰고 막 이런 거는 왜 여자들 쪽 그쪽을 갖다가 관리하라고 하냐면은 너는 그 여자들 그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하면
통증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뭐 나는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양도 틀릴 거고, 날도 틀릴 거고, 그게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면은, 너는 원래 남자로 나와야 될 게 여자로 나와서 그래. 남자가 성기를 달고 나와야지, 후추를 달고 나와야지, 여자는 또 반대되고 그걸 달고 나와야지. 제각기 닭을 맞는 걸 달고 나와야 건강해. 너는 듬직한 남자애로 나오래라. 그런 애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 집안에. 아마 그게 아마 할머님 짝이냐 할머니 할아버지 짝에서 바뀐 거, 종교가 개종이 되면서 아마 바뀌면서, 사람은 말이다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남녀간의 사랑이 물론 있어야겠지만 삼신께서 점지를 해주셔야지 자손이 생기거든. 근데 그 삼신께서 점지를 아들로 해주셨는데 부해가 나서 바뀌신 경우에요. 화가 나셔서 아마 그때쯤에 종교를 아마 바꾸셨을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 종교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바뀌어갖고 나온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가 남자 걸 달고 나왔으면 건강할 텐데 남자애가 여자 거를 달고 나온 거야. 너는 여자지만 넌 불의를 보고 못 참아. 응? 네가 그런단 말이야. 아닌 건 아닌 거야. 틀린 건 틀린 거고 옳고 바름이 부도덕하고 어? 불합리하고 이런 거에 너는 타협이 안 돼. 네 스스로가 대답이라도 해. 끄덕끄덕거리지 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는 원래 남자의 근본, 우직한 남자, 듬직한 남자의 그런 놈이 나와야 될 것이 이쁜 기집애로 나왔으니 그쪽이 여자들 그쪽이 약할 수밖에. 항상 관리하고 금년에 금년이 너한테 뭐지? 삼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27이라 해가지고 남자로 치면은 성주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대운이라 해. 27에 첫 번째로 와. 10년의 운이. 근데 너는 믿음을 그쪽으로 갖고 있으니까 니네 조상님한테 크게 재질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 죄를 안 지냈다는 건 네가 벌전이에요. 벌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 너의 운세에 너의 조상의 벌까지 두 개가 안 좋으니까 네가 직장도 다닐 수가 없는 어찌됐든 그런 형국이 돼 있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할까 저 공부를 할까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 선택을 해드려도 네가 이게 저 옳은 길인지 맞는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네가 분간이 안 가고 자신도 없고 또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 공부를 준비한다면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의 마인드부터 흔들리는 거야.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삼재, 10년의 운, 알겠어? 그걸로 인해서 몸에 이상도 느껴서 병원 치료도 하게 되는 거고 관리는 항상 잘해. 여자들 관리 정말 잘해야지. 안 그러면 소위 엄마라는 거 여자니까 엄마가 돼야 하잖아. 네. 함부로 여기를 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삼촌이 고급진 퀄리티가 높은 표현을 좀 하긴 그렇지만 옛날 여자처럼 난 살아야 돼. 알겠지? 옛날 여자들은 뭐야? 손도 함부로 남자들하고 안 잡고 내 몸을 갖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손 한번 주고 내가 했을 땐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여자들이 그 할머니 우리 엄마들 그런 게 있잖아. 그만큼 네 몸을 소중하게 다뤘거든.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간 엄마라는 단어가 남의 얘기가 될 수 있어. 참 이 얘기하기까지 되게 어렵게 표현했다. 함부로 자빠지지 말라는 거에 알았어? 건강은 그렇게 해서 네가 그것만 챙기면 돼. 그 여자들 그쪽만 그것만 챙기면 넌 새끼야 지금도 여군 지원해도 돼. 아 네. 그 정도는 넌 체력이 좋아. 또 남자?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지. 결혼하지. 남편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 네. 너의 팔자가 원래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보살적인 의미가 많다고 했지. 네. 남자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근데 사람만 좋은 사람.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뭐 선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받고 그래. 근데 오늘 온 사람들은 왜 다들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하고 싶니? 너도 먼저 본 사람들처럼 그런 게 많아. 그런 기운이 많으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쪽으로. 연애는 많이 해. 근데 지금은 결혼을 물론 27이니까 뭐 빠른 친구들 중에는 지금 결혼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건 네 친구 얘기야. 너는 33은 남기고 가자. 가겠으니까. 그 안에 인연들을 친구 남자도 애인도 만날 거고 할 건데 정말 소중히 다뤄. 분명히 결혼을 해. 근데 33쯤에나 혼인문이 제대로 열릴 거니까 그때가. 서둘러서 20살, 9살, 30살 막 서른 이럴 때 가려고. 가도 돼. 장단컨대 돌아와. 아, 네. 소중한 인연 생기면은 돌아오지 않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때라는 게 있어.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김치 하나밖에 없어. 반찬은 김치하고 우리가 허기, 시장이라고 하지.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니까. 배고픔. 정말 김치 하나만 놓고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김치에다가 맛있게 먹고 나서 뒤돌아서서 한 30분 있다가 친구가 큰 5성급 호텔 가서 뷔페 가서 사준대. 눈에서는 다 먹고 싶겠지만 입에서 들어오질 않아. 아무리 없는 반찬이라도 시장할 때 먹는 밥이 맛있는 거고. 때 33세 때가 결혼운이 열릴 것이고 홍기가 그때 찰 거니까 그때 가. 그 전에 미리 먹는 거는 체하거나 토하거나 할 거니까. 또? 내년 운세? 내년에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공부에 전념해라 하고 싶어. 아까 얘기했잖아, 소방공무원. 내년엔 왜 좀 내려놔라 했냐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못해 실은.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공부하는 거, 지금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집에서 뭐 인터넷 강의 뭐 이런 쪽으로 하든, 내년에 그냥 밖으로 많이 움직임보다는 그냥 네가 공부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어. 네 운세가 사납고 안 좋을 때는 큰 반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작은 반경에서 움직이고 작은 일에 얘기를. 공부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니? 난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너는 내년에 그거 공부 쪽으로, 소방공무원 쪽으로 해서 그 공부라, 그 힘든 거를, 이게 네 운세가 살아오니까 그 힘든 공부를 또 하는 거야. 아, 네. 알겠니? 네. 1월달부터 2월달까지 2달 동안 해외 나가 있는데 별탈 없겠죠? 행동 반경 줄이겠잖아 임마. 1월달부터 2월까지 왜 놀러 가니? 네. 그나마 몇 푼 벌은 것 같고. 에라이 씨. 1년 동안 너 공부하면서, 물론 네가 어느 정도, 넌 자립심은 강해. 부모님들한테 손 벌 사람은 아니야. 그래, 이럴 때 갔다 와야지. 언제 갔다 오면. 혼자 가니? 네. 어우, 저 새끼 봐. 넌 남자 맞죠? 네. 용기가 얼마나. 어디로 가? 동남아 가려고. 한 달간? 네. 한두 달? 네. 야, 삼촌도 혼자 가기 쫄린데, 너는. 넌 진짜 남자 맞아, 새끼야. 너 앉아서 소변 보는 남자 있잖아. 너 그쪽이에요, 너. 어차피 자 정하고 마음의 결정 내리고 다 준비가 끝난 것 같구만. 스탠바이가 다 됐어. 돈까지 다 쓸만치 쓰고 계획 잡아놓고 안 돼요 하면서 갈 거면서 뭐해 물어봐. 그쵸. 별탈은 없어. 괜찮아. 다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고